현재 푸바오를 중국에서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된 현 상황입니다. 지금부터 서울시청 게시판에 실린 어떤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중국 반환된 판다 푸바오 서울시 대공원 관람할 수 있게 배려 부탁합니다. 에버랜드 판다 푸바오 중국에서 유료임대하여 서울대공원에 들어오길 바랍니다. 중한 우호 상징 푸바오를 반환한 후 다시금 판다 푸바오를 만나 뵙길 원하는 서울시민과 중국 관람객을 위하여 중국에서 판다 푸바오를 유료임대하여 서울시민들에게 관람할 수 있게 배려 부탁합니다. 중국에 반환된 판다 푸바오 서울시민 성금과 서울시 예산으로 유료임대하여 서울대공원에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하고 한류를 찾아오는 중국 관람객에게 한중 우호의 상징 판다 푸바오를 서울대공원에서 만날 수 있게 배려 부탁합니다. 한중 우호의 상징 판다 푸바오를 중국에서 유료 임대하여 서울대공원에 서울시민과 중국 관람객이 한중 우호의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으며 판다 푸바오 유료 임대비는 서울시민 성금과 서울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. 서울시에서 중국에 반환된 판다 푸바오 유료 임대하여 서울시민과 중국 관람객들이 한중 우호의 사랑의 정을 나눌 수 있게 배려 부탁합니다. 서울시청 게시판에 게시되었던 이 게시글이 좋아요가 50개가 넘어 현재 서울시에서 이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.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. 개인적인 생각으로 삼성 에버랜드에서 영구임대로 데려 오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만 일단 그래도 서울대공원이라도 오는 게 어딥니까? 강철원 사역사회와의 연결은 차후에 생각해도 될 일입니다. 간만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이상 두혜지였습니다.